안녕하세요. 홍하사입니다. 와코로라 그러면 우리가 그 여자용 그 속옷을 만드는 전문회사로 알고 있죠. 예사는 그 1946년에 스카모토 고이치라는 사람이 1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창업한 회사입니다. 2010년 3월 현재는 자회사 38개, 관련 회사 8개, 총 46개의 회사의 종업원은 1만 5천 명, 매출은 약 1,600억엔, 한국 돈으로 치면 뭐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거죠. 원래 스카모토 고이치라는 사람은 그 시가현, 오늘날의 그 교토 옆에 비파오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시가현 출신입니다. 출신에서 이제 거기서 태어났지만 교토로 와서 살게 되죠. 그 사람 그 아버지는 그 하찌만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교토에서 자파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던 점포에서 그는 이제 여자들을 상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어떤 여성들이 어떤 옷 상품을 좋아한다는 걸 이제 조금 알게 되죠. 그의 아버지도 이제 그 당시에 여자 그 속옷을 팔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전쟁터에 갔다 이제 스카모토가 돌아와서 작은 아버지도 이제 자파상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 집에 놀러 갔죠. 그 사람은 이제 그 목걸이를 팔고 있었어요. 근데 스카모토가 이렇게 물어보죠. 아니 지금 전쟁이 끝나서 난리통에 말이야. 누가 이 목걸이를 사는 사람이냐? 아니 그런 그걸 사는 여자가 있냐? 그랬더니 아무리 시대가 험난해도 여자들은 자기 몸을 빛내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스카모토가 아, 정말 그럴까? 그리고 자신도 한번 목걸이 장사를 하러 나섰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문 판매를 했는데 아 이게 그 먹고 살 것도 없는 전쟁 끝난 후에 아줌마들, 아가씨들이 말이지, 그 목걸이를 사는 겁니다. 그것도 아주 날개 돋치도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았죠. 여자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여성을 아름답게 해주는 물건을 팔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와코르의 출발입니다. 자, 그 재미를 본 스카모토는 그 다음날부터 계속 이제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이번에 이제 속옷을 들고 나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. 당시에 그 여자들의 그 브래지어를 판매하던 상인들은 그 팽이처럼 생긴 그 피라미드형 철사에다가 면을 씌운 브래지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서 아주 반품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스카모토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. 당시 그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형태의 팽이형 브래지어에 밴드를 연결해서 가슴 밴드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팔았죠. 당시만 해도요, 여성의 브래지어에는 등 뒤까지 엮는 밴드형 브래지어가 없었다고 합니다. 이게 아주 그 재미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웃기는 놈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게 된 그의 동기입니다. 이어서 이제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브래지어 판매 재미를 붙였고, 화강상사라는 브래지어 별도 회사를 설립해서 일본 최초로 아주 그 전문 브랜드, 전문적인 이 브래지어를 만들어서 양산 판매하기 시작했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판매 전략도 만듭니다. 그게 바로 속옷 패션쇼입니다. 속옷 패션쇼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패션쇼를 열어가지고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. 이 패션쇼가 아주 대성공을 거둡니다.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내면의 심리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의 속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이 패션쇼가 성공하면서 그 사람이 만든 그 브래지어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이 되고 매상도 많이 늘어났는데 1949년 상반기에만 무려 120만 개가 팔리는 대히트 상품이 됐습니다. 이어서 78년에 발매된 프론트 호크브라. 바로 그 이 앞에서 단추를 할 수 있는 버튼을 할 수 있는 이 브래지어가 무려 280만 개 팔리는 대히트를 치죠. 이때부터 이제 아주 와코르는 뭐 승승장구 1위를 달리는 그 일본 여성 속옷 전문 회사가 됐는데 2008년에 긴자의 와코르 기아라는 가게를 열면서 아주 또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죠. 다른 그 속옷 업체들이 아주 저가 전략으로 나오는 데 반해서 여기서는 거꾸로 아주 고가 전략 한 번에 무려 15,750엔, 약 20만원짜리 속옷을 출시한 겁니다. 이 속옷도 그 상당히 큰, 그죠. 비싼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인기를 많이 끕니다.
이게 이제 어떤 고급 브랜드가 정착되는 단계죠. 지난 그 40년 동안 와코로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대로 과학이 있습니다. 일본 여성의 그 신체 사이즈를 통계로 측정을 하는데요. 연간 와코로가 통계를 내는 여성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. 여성 한 사람을 세워놓고 무려 158개소를 측정합니다. 이것이 마루틴식 측정법이라는 측정법인데 사람의 몸에는 158개의 근육 주름이 있고 특히 가슴 부분에만 50항목 이상을 측정해야만 그 편의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이러한 측정을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 이 여성 연령별로 또 나눠서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 몸이 이제 뚱뚱해지고 하니까 그걸 또 측정합니다. 지금은 이제 3차원 계측 장비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몸의 윤곽선과 단면들을 전부 스캐너처럼 해가지고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죠. 이러한 데이터가 여성들의 데이터만 약 4만 점 이상 이 컴퓨터에 조각별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여성들이든지 이 자기네들이 속옷을 입으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디테일한 옷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. 문제는 이제 기업들은요, 뭐 경영 방침, 경영 뭐 툴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경영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은 기업의 영혼이고 이 영혼이 사실은 그 기업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. 이게 뭐냐 이거예요. 와코로 같은 이 회사가 잘 되는 수 있는. 그 첫 번째가 사원은 우리의 재산이다. 그들을 잘 받들어라 라는 것입니다. 우리 한국 기업들은 사원은 우리의 부속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많습니다. 그런데 사원이 재산이니까 그들을 받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와코로는. 여기 우리하고 좀 차이죠. 그 다음에 브래지어를 입어보는 고객에게는 현금 10엔을 주어라. 브래지어를 입어본 게 뭐 그거 사실 10엔이 뭐 돈입니까? 그걸 입어본다고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되는데 창피할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의 재미고 이벤트다. 그래서 안 사더라도 10엔을 준다. 그 다음에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 속의 온도를 28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회사에 전 역량을 쏟아부어라. 그죠? 사람의 몸은 36.5도입니다. 그런데 이 브래지어라는 거는 천이 있고 그 안에 스펀지 같은 것이 들어있고 하니까 좀 덥게 생각하겠죠. 그래서 땀이 나지 않게 28도 시원하게 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성, 과학적인 이 정보를 전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걸 아주 간단하게 그들은 가슴의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. 그 다음에 실버 시장은 황금 시장이다. 노인을 특히 여성 할머니를 젊게 해주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냐. 사실 그거야말로 황금 시장이다라는 거죠. 요새는 이제 실버 시장이 막 커지고 한국도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벌써 옛날부터 그걸 생각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시대가 원하는 몸매로 바꿔줘라. 이 시대가 원하는 몸매가 틀립니다. 60년대에 엄앵란 씨가 세계적인 한국 배우였을 때는 약간 뚱뚱한 스타일인데 요새 보면은 뭐 전혀 아주 인형 같고 아주 날씬한 스타일로 바뀌었죠. 이미지가.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몸매를 옷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. 고객을 공주님으로 만들어줘라. 공주 패션이야말로 가장 큰 돈벌이다. 라는 겁니다. 아주 그 이 경영 방침을 간단하고 알기 쉬우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또 하나의 사원들을 받들어라는 또 철학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와코로의 어떤 계산된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와코로가 망가지지 않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감사합니다.